온라인 랭귀지 익스체인지 위드 AI. AI를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언어 교환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언어 교환 관련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지금 내가 베트남어를 배우면서 언어 교환을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이 좀더 베트남어를 언어 교환을 통해서 배우면 더 나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만듭니다.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지금은 구글 화면이고 줌으로 보통 언어 교환을 하는데, 지금 줌으로 해서 녹음한 다음에 이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서 서로 공유하게 됩니다. 지금 언어 교환을 한국 사람이 베트남어를 배우려고 하는 한국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만듭니다. 지금 일단 여기 지금 내가 한 명이 있고, 내가 언어 교환을 대략 한 지금 6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만약에 한 여기에 5명 정도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나도 언어 교환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제가 기본적으로 언어 교환을 할수 있는 정보, 인포메이션을 드릴까 합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 영상을 보고 언어 교환 관련해서 문의를 하면, 뭐 댓글 문의도 좋고, 패션 문의를 하면 정보 제공, 그다음에 하는 방법, 그다음에 가능하면 또 매칭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1대 3 정도는 언어 교환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개인적으로 나는 아웃풋이고 인풋이 될 때, 안으로 들어올 때한 사람하고만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어떤 말 이런 것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세 개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 세가 세 개, 그러니까 세 사람의 어떤 음성, 그다음에 그 한국어를 아는 정도, 베트남어 표현하는 정도, 그 사람의 어떤 능력,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예를 들어서 하노이 사람일 수도 있고 호치민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다낭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다양한 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세명 정도랑 같이 공부를 하면 상당히 언어 학습의 범주가 넓어집니다. 문화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최소 가능하면 베트남 친구들한테도 나하고만 공부하지 말고 다른 한국 사람하고도 최소 한세명 정도 하고 같이 공부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베트남 사람들은 잘 모르겠고 지금 내가 한국어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한국 사람이 나도 언어 교환을 하고 싶다, 이렇게 참가를 하면 적극적으로 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챗 GPT로 활용해서 하는지, 일단은 하나의 영상을 보고, 지금 이게 구글 도큐멘트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한이라는 친구하고 어저께 9시에 수업을 했습니다. 9시에 수업을 했는데, 지금 이건 이제 1분 동안,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1분 말하기를 하는데, 1분 말하기를 해서 일단 그냥 무작정 듣습니다. 1분 동안. 그럼 딱 2분 정도 소요되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는데 1분, 3분이면 해결되는 세션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탄은 베트남어로 얘기하고 나는 한국어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서로 듣고 아, 나 얼만큼 들었다. 요는 뭐냐면 70% 이상 듣고 이해하면 프리토킹하고 자유롭게 이런 텍스트에 의존하지 않고도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할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근데 뭐 언어 교환 처음 하는 사람 기준으로 따지면 이 정도 능력은 어렵겠죠. 그래서 아마도 모르긴 해도 50% 미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좀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어떻게 하면 빨리 듣기를 할수 있냐.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다 녹음하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퍼블릭해서 공유하는 방법도 있고 뭐 서로 올려도 상관없다 그러면 퍼블릭으로 하고 그게 아니고 영상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일부 공유만 할 수도 있어요. 유튜브에다 올리기 어렵다 그러면은 뭐 서로 약속해서 드랍박스나 이런 데서 이런 데다가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줌으로 무료 강의를 한 40분 정도 하고 나서 이 강의된 것을 시작 전에 리코딩을 하게 되면 나중에 자동적으로 녹음이 돼요. 그러면 줌 홀도 안에 녹음이 됩니다. 그럼 녹음된 것을 서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나도 활용하고 상대방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좀 좋습니다. 나 같은 경우에도 이걸 녹음한 다음에 유튜브에 올려서 뭐 서로 괜찮다고 하는 거는 그냥 공개로 올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공유를 해서 학습자하고만 서로 공유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컨텐츠를 남겨두는 것은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은 이제 챗 GPT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 부분인데, 일단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갖다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공부할 수 있는 컨텐츠를 챗 GPT에서 얻는다. How can I help you today? 나는 챗 GPT에서 랭귀지 익스체인지 할수 있는 컨텐츠를 갖다가 얻겠다. 네. 사용은 어떻게 하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 퀘셔닝을 할 적에 가능하면 뭐 여러 가지로 할수 있는데 우선 영어가 좀 편하다면 영어로 질문해도 됩니다. 영어로. 그리고 나서 번역을 하면 돼요. 그다음에 번역. 그게 아니면 뭐 한국어로 해서 물어봐서 컨텐츠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 컨텐츠를 단어, 그다음에 문장, 그다음에 컨버세이션, 대화, 그다음에 아티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사, 리포팅 이런 정도만 얻어도 그 외에 또뭐 여러 가지 어떤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베이식한 내용을 얻어도 내가 이 얻은 내용을 카피를 해서 묵사를 해서 여기에 지금 내가 이렇게 카피를 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서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공부하는 사람의 어떤 레벨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레벨이 좀 서로 안 맞다 그러면, 단순히 읽고, 읽는 것만으로도 언어 교환이 됩니다. 단어 읽고, 예를 들어서 베트남 사람은 베트남어 읽고, 한국 사람은 한국어 읽고, 서로 따라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어, 그 다음에, 문장, 번역된 한국어 문장, 뭐 단어도 공부하고 문장도 공부하고, 이거는 베트남 친구가 조사한 건데, 이렇게 또 하면은 20단어 이렇게 조사했는데, 한 40단어를 공부를 하고, 그다음 여기는 좀 대화를 서로 이제 롤플레이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언어 교환을 이끌어 갈수 있습니다. 한 40분 정도면 이게 영상이 줌 같은 경우가 무료 버전이
줌 무료 버전이 한 대략적으로 한 45분, 40분, 요 정도 됩니다. 그럼 뭐 길게도 할 필요 없이 40분 정도, 만약에 시간적인 여건이 가능하다면, 뭐, 일주일에 5번 정도 공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일주일에 5번 정도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공부를 하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한 사람하고요. 시간이 없다 그러면 조금 나눠서 공부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공부한 후에, 녹음된 것을 서로 공유를 하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은 언어 교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일단은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좋은 것 같고, 아직까지는 이게 챗GPT에서 끌어내는 콘텐츠 자체가 저작권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아직은 딱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활용도가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언어 베이스 상에 고쳐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가 좀 어색하다거나 그러면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서로 알려주며 줘가면서 진행을 하면 되니까. 이상으로 언어 교환하는 플랫폼, 그다음에 언어 교환하는 뭐 방법, 요령 등. 그리고 참고로 만약에 그 베트남 사람과 언어 교환을 하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페이스북의 메신저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잘로도 사용을 해봤는데 왜 효과적이냐면 어차피 내가 언어 교환을 할때 컴퓨터나 아니면은 노트북에서 하게 되면 줌에서 초대 링크를 바로 페이스북에 링크를 주면 거기서 이제 쉽게 타고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뭐 휴대폰으로 예를 들어서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줌, 페이스북 메시지. 그리고 지금 인터페이스는 구글 슬라이드도 이용해 봤는데, 구글 슬라이드보다는 구글 도큐먼트가 훨씬 더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구글 도큐먼트는 편집하기가 쉽기 때문에 편집도 아니고 그냥 계속해서 그 내용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네, 콘텐츠를 계속해서 구글 도큐먼트에 추가를 할수 있으니까 그거 활용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우선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서로 언어 교환을 할 사람과 컨택을 하고, 요거는 이제 공부할 사람은 헬로우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공부할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헬로우톡. 그래서 연결이 됐어요. 페이스북에. 그러면은 내가 호스트가 돼가지고 내가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티처가 돼서 호스트가 돼서 줌 강의를 진행을 하는 건데 줌을 이제 실행을 해서 링크를 보내주고 그다음에 화면 공유를 해서 구글 도큐먼트를 이용해서 미리 이제 구글 도큐먼트에 그 챗GPT 컨텐츠를 갖다가 복사를 해놓고, 공부할 내용을 복사를 해놓고, 같이 공부를 하면 됩니다. 공부하는 노하우나 이런 것은 나중에 서로 공유가 가능하니까, 나중에 궁금하신 사람,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팁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그 화면상에 있는 구글 도큐멘트가 있는데, 여기에 그 리네임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요거는 듣기 노하우를 조금씩 분산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파일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공부할 때 찾기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일주일 기준으로 해서 한 5명 정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한 5명 정도
최소 3명 정도는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최소 3명. 그러면은, 그 스케줄링이 왔을 때 이제 서로 파일을 갖다가 열어가지고 진행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네, 이상으로, 언어 교환 하는 거에 대해서 영상을 좀 만들어 봤는데, 언어 교환 하실 분, 특히, 뭐, 다른 언어도 상관은 없는데, 베트남어를 배우실 분, 그리고 한국어를 가르쳐 주실 분은, 댓글에 문의를 하거나, 직접 문의를 하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